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2016년에 수사 중인 법관 비리 정보를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내용,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그 사안은 아까 김성원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그 이 어. 그 이슈가 불거져 나온 것이 제가 그 법원 행정권 법원 행정처 행법그 행정권 남용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하면서 나왔던 보도됐던 이미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는데요. 지금 아니요. 보게 되면 법원 행정처의 수표 추적 결과, 계좌 추적 결과, 그다음에 통화 내역, 관련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까지 담아서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지금 위원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답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아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네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비밀 유출인지 아닌지만 먼저 비밀 판단을 유출이 해주세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제청하지 자, 않았겠습니까? 그게 왜 잘못됐냐라고 왜 아닌지를 하냐면요. 제가 설명할 기회를 똑같은 주시면 사건과 좋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지금 검찰의 수사, 사법농단과 관련된 수사가 똑같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해당 그 기준으로 사건도 하면 제가 했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진행 중 수사 정보를 어떤 경우라도 알려주는 것은 기밀 유출에 해당된다라는 그렇지 겁니다. 않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이 김모 당시 현직 판사의 수뢰 사건이었고 여러 가지 뜨거운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원석 당시 특수일부장이 서로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 행정처의 윤리감사 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법원 내에서의 어떤 행정처리에서 해당 분야,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구하고 자료를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한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아니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생각 잘못 지금 생각하시는 그래서 거고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줄 때 어떻게 통상 알려주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의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 기소를 한 이후에 공소사실 요지와 관련된 부분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윤리 담당관에게 여러 가지 비위와 관련된 정보 때문에 업무상 알려줬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십여 차례 그리고 구체적 내용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하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예, 겁니다. 그것을 지금 그 사건으로 그 김모 판사포를 포함해서 상당수가 구속돼서 그 사건 성공한 사건이고요. 법원은 또 법원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아니, 법원 쪽에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똑같이 법원 있어요. 행정처에 전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작도를 적용을 에이, 해야지. 그거는 아니, 아닌 것이 않습니다가 아니라. 영장판사가 그것은 계통상의 명령받는 구조는 아니고요. 감사 담당관 아닙니까? 감사 담당관한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감사에 그리고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 연락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아, 그런 감사라든가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라 들으세요. 감사라든가 감찰에 참고하도록 장관님, 전달하는 것이 뭐가 들으세요가 문제입니까? 아니라 잠깐 멈추세요.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님 말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요지 정도 통보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가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양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40여 차례에 걸쳐서 수표 추적 결과, 계좌 추적 결과, 통화 내역, 심지어는 진술을 받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사상 기밀 당시에 유출을 했다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하기 때문에 재판부를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판사가 있거나 그러면 장관님 판단할 수 똑같은 있어야 이야기 지금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동일한 막고 대상으로 계시잖아요. 했던 이야기 아니, 하는데 제 얘기를 막고 다른 계시잖아요, 기준으로 그렇게 계속. 판단을 한다는 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다는 문제지만 장관님 제가 그 충분히 당시에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아니, 제가 설명 자, 안 했는데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예,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그 지난 8월 11일 별장 성접대 사건